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상원 투표가 밤사이 진행됐는데 공화당의 반란표가 7표에 그치면서 탄핵이 무효로 마무리됐습니다. 밤사이 상황 최민식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닷새째. 상원은 최종 변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3 of the senators present not having voted guilty. The Senate judges that the respondent Donald John Trump,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guilty as charged in the article of impeachment. 민주당과 공화당이 쉰석씩 가진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선 공화당의 17표가 더 필요했지만 10표나 모자랐습니다.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인사인 및 롬니 등 7명만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소추위원 단장인 레스킨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를 지켰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And he violated our constitution and we defended the constitution and they tried to trash our democracy and we revived it. And we protected it. 무죄가 나오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었단 성명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코로나 대응 등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의회도 아직도 절차가 남은 정부 부처의 장관 인준 작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So I knew you had that line.